BTV 1825 베이스까지 걸었습니다. 네, 버즈 BTV의 고품격 아키바라 LT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825입니다. 아, 네. BTV 1825. 요새 이제 아이바네즈에서 전 세계 대체목의 명가로서 네, 나무 전시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잖아요. 대체목의 명가. 네. 일단 기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나무는 일단 다 비워보고. 네, 사이테스에 걸리지 않는 나무들을 다 전부 다 비워서 사이테스의 목록을 늘리는 데 가장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네, 브랜드 아이바네즈입니다. 네, 뭐 로즈우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은 일단 다 갖다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걸 다 합쳐 쓰고 있어요. 네, 대단합니다. 뭐 9피스는 뭐 이제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고요. 뭐 11피스, 13피스 막 나오고 있죠. 네, 이 뒤에 일단 한번 돌려서 볼게요. 네, 보여주시죠. 바로 뭐 여기 이제 딱 보시면은 네, 우리가 그때 처음 보고 제일 놀랐던 게 이제 자신목이라고 불리는 퍼플허트죠. 퍼플허트. 맞아요. 이거 9피스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때 발음 굉장히 좋아했었던 팡아팡아. 이게 이제 우리 빵야빵야라고 네, 빵야빵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팡가팡가 팡야팡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나무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야빵야랑 퍼플허트랑 메이플이랑 해서 스루넥 형태로 9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BTB의 다른 시리즈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지금 리뷰를 했었는데 다른 것들도 점수를 되게 잘 받았어요. 뭐 BTB 이제 아이바네즈가 우리 SR 시리즈가 워낙에 점수를 잘 받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SR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가만 알고 보면 BTB도 사실 되게 준수한 점수를 많이 받았던 네,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BTB 라인, BTB 아이바네즈 이렇게 치면은 네. 가격대가 약 한 100만원대 초반 에서부터 90만원대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100만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거와 같은 가격대 BTB랑 완전히 똑같은 100 할인가 168만 9천원, 이게 권속가가 211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0% 할인이 적용된 건데 이거랑 가격이 완전히 똑같은 1905 모델이 승채씨는 너의 존재를 확실히 알겠다. 네. 저는 해상도 그레이트, 존재감 슈퍼 그레이트 이렇게 해서 9.0, 8.5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 같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이 1825도 차이 보면은 뭐 이 윙이 이거는 애쉬 윙이 붙었고 그쵸. 걔는 이제 마호가니 윙이 붙었고 이건 뭐 메이플, 이거는 월러탑이고 그건 뭐 메이플탑이고 이렇게 약간 목재 특성 차이만 있지 거의 뭐 만듦새나 이런 것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1826 이런 그 6현 모델들도 있어요. 6현 모델들도 점수를 잘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6현 모델들 이거 보시면은 거의 약간 포데라를 연상시키는 그런 그쵸? 디자인들 있죠. 그런 네. 거 있죠. 사실 이 좀 로고도 살짝 뭐 생각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없는 뭐 그런 로고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뭐 거의 뭐 약간 뭐 날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아데라 같은 느낌이죠. 네. 날개짓 하고 있어요. 네, 아이바네라 뭐 약간 네 포데즈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인데. 포데즈. 네. 그래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들 중에서 거의 최상급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25도 역시 211만 1300원의 권속과에 168만 9천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114cm 전장에 두께 40mm, 12플랫 디틀레 88mm. 우리가 지난 시간에 6현이라고 하고 지금 약간 좀 뭔가 그 기준점을 완전 베렸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2플랫 뒤뚤레가 102mm였잖아요. 도대체 뭐야? 막 지판공률 반지는 1000mm 막 이러고 889mm 스케일 길이 막 이러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 되게 앙증맞아 보여요. 베이스가 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탑에 월러탑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빵야빵야 퍼플허트 메이플 넥스루가 밑에까지 쭉 이어져 있고 애쉬 윙이 양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월럿을 깎아 올린 거죠. 지판도 역시 빵야빵야고요. 바인딩 처리되어 있어요. 빵야빵야. 네. 빵야빵야가 이게 되게 이 그 로즈우드는 결이 엄청 굵고 잘 보이는 그런 로즈우드 같은 느낌이죠. 네. 네. 머신헤드는 곧도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넘이 47mm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근데 이것도 스케일 길이 889mm네요. 스케일 길이는 이거 엑스트라 롱 똑같습니다. 6현이랑. 네. 아길라의 T
DCB 넥 픽업. 이거 승채 씨가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승채 씨가 그 저번 그 1905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셨던 게 저것 때문이거든요. 그쵸. 네, DCB 픽업, 때문이에요. 픽업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아길라의 그런 하이 퀄리티 사운드를 느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이베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슬립 앤드 이퀄라이저, 저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미드를 토글 스위치로 그 미들의 주파수 대역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미들로우, 미들 하이 이렇게 해서 250, 450, 700 대역을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개. 네.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에 블렌딩 하실 수 있고 볼륨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제로프렛이 있어요. 제로프렛이 있어서 인토네이션과 피치에 좀 만전을 기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무게 달아볼게요. 네, 자, 무게를 저는 이렇게 썼는데 57, 85, 85.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감을 잃었다는 얘기죠. 사실 저도 뭐 확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62, 전 50g 차이에요. 안녕. 여러분 기도, 네. 기도해 주십시오. 위기입니다. 네, 저 연말에 받아야 네, 되는데 연말에 선물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승리 조금씩 야금야금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첫급발이 네, 그리고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고 가서 병호 선생님한테 후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거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저거 잭 이거 락킹 포트. 저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네 이거 제가 한번 잠깐 혼자 빼볼까요? 네. 이게 진짜 짜증나거든요. 네, 잭 뺄 때 혼자 빼려면 이렇게 네. 빼야 되고 이게 이렇게 잘 눌리긴 하는데 네, 잘 눌리긴 근데 해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또 근데 하다가 이거 잭에 발 걸리거나 맞아요. 이렇게 쳤을 때 어디에 잭이 감겨 있었을 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앰프 헤드가 떨어진다든가 뭐 끊어진다든가 베이스가 넘어간다든가 하는 대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짜 안 좋은 옵션입니다. 저거는.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그렇게 저게 유저들한테 유저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피드백을 계속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걸 고집한 이유가 뭘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스펙은 손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하다가 이 손톱 나간다니까 진짜. 하여튼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스펙은 잽니다. 네, 일단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런 거 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네. 자 픽업 둘 다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사운드가 풍성하고 든든하네요. 와우. 팩티투치가 굉장히 중립적인 사운드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우리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네, 약간 다크한 느낌 살짝 있습니다. 네, 풍성합니다. 다크한 네, 느낌. 맞아요. 자, 앞에 픽업이요. 헤비하죠. 네. 해상도는 좋습니다. 다만 그 뉘앙스 자체가 맞아요. 조금 어두워서 약간 좀 해상도가 좀 별론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하이 대역이 조금 색감이 그래서 그렇지 해상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EQ로 좀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따가 뭐 하이 올려서 네. 들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자, 뒤 픽업입니다. 역시 살아나죠. 네. 픽업 밸런스는 되게 네. 그런 색채감이 존재성인 것 같습니다. 네, 미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들을 일단 다 집어넣어 볼게요. 네, 자 올려 놓고 미들 로우에서부터 이거 키는 겁니다. 네. 네. 오, 와, 야, 너무 세다. 이게 지금 250 올린 거죠? 네, 자 400이요. 조금 가벼워지죠, 느낌이? 700이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 변화. 이제 빼볼게요. 자, 700이 빠진 겁니다. 이게 700입니다. 확 오죠. 이번에는 450이 빠진 거. 조금 밑으로 더 3번 줄까지 쳐볼게요. 네, 이번에는 250이 빠진 거.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미들의 디테일을 잡아서 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아까 이게 다크한 느낌 많이 해소가 되네요. 이거 미들만 잡아도 로우 빼고 하이 올리고. 네. 오 이거 되게 오 엄청 라이트하고 스탠드한 톤이죠. 스탠드한 의외로 팬더 그 좀 나무 네, 나무 그렇죠? 소리. 이게 아이바네즈가 워낙에 지금 그 DCB 픽업 자체도 좋거니와 이 EQ 시스템 있잖아요. 저 컨트롤이 진짜 이 레인지를 픽업의 그 어떤 포텐셜을 끝까지 끄집어내주는 그런
컨트롤인 것 같아요, 저게. 네, 슬랩톤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저 슬랩톤은 지금 보니까 700대 좀 깎고 했던 그 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이를 이제 700대 좀 깎고 미드를 좀 깎고 하이를 좀 올리고 베이스를 좀 올려볼게요. 하이보다 베이스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네, 펀치감 세네. 여기서 하이 로우를 플랫 상태로 둬볼게요. 네. 네, 자. 네, 좋아요. 와우. 1825 역시나 네, 1905 때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느낌으로 여전히 좋습니다. 미들 대역만 바꿔볼까요? 네. 이대로? 자. 네, 정체성 확확 달라지네요. 네, 오, 좋습니다. 네,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6154 네. 진행으로 A로 네. 갈게요. 자, 들어봤습니다. 잘 묻어나오는 사운드. 처음에 다 올렸을 땐 다소 다크하다고 생각했는데 EQ 만져보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은 그런 사운드. 네. 네. 오, 좋은데 아주. 그렇습니다. 오. 뭐 기본 약간 우울해 보이지만 판가로 놓으면 누구보다 잘 노는 신나는 친구였어요. 네. 네. 시청자 한 주 평 하나 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161회 에피폰 베이스 썬더버드 빈티지 프로 베이스. 자, 여기서 도끼장미님? 엑슬로즈죠. 네. 도끼장미님? 네네네, 엑슬로즈. 아시나요 혹시? 네, 기타에도 많이 달아주고. 아, 네. 저 처음 봐서. 네, 네. 외관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네요. 한줄평. 머리에 왁스 바르고 찢어진 청바지에 스니커즈를 신고 무대에 올라온 나나니스트. 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엑슬로즈님, 네. 그 저기 그 도끼장미가 이분 말씀하시는 건 건젠로즈죠, 엑슬로즈. 어, 아. 엑스를 이제 도끼로 해가지고 도끼장미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외관만큼 묵직한 베이스. 네, 외관만큼 묵직한 베이스요. 네. 묵직한데 놀 때는 누구보다 신나는 친구. 이렇게. 굉장히 80도 같은 매력을 갖고 있네. 그런 베이스네요. 1825. 네, 네. 정말 중간이죠. 네, 168만 9천원. 1905와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전 9.0입니다. 전 8.0입니다. 네. 굉장히 잘 드셨네요. 예전에. 로우 B가 생각보다. 네, 로우 좋아서. B가 생각보다 밸런스가 좋아서. 네. 밸런스가 좋으면 그 톤은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승채 씨가 1905 때랑 같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네, DCB 픽업에 대한 어떤 승채 씨의 또 애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네, 저는 뭐 둘 다 뭐 준수한 괜찮은 가성비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5, 네. 1825 이렇게 100만 원대 중후반대에 있는 5현 베이스 중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렇죠. SR도 분명 좋지만 또 SR에 비해서 조금 더 자기 정체성이 조금 강하고 다소 무거운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대안으로서 네,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되어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BTB 1825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쉐터의 우연입니다. 네, 쉐터. 계속해서 우연. 이번에는 저희가 얘는 의외로 다크한 줄 알았는데 조금 범용성이 있었잖아요. 네. 쉐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근간 자체가 락베이스라고 거의 설정이 되어 있어요. 락베이스의 5현. 가격도 이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169만 9천 원이에요. 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와 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의 비슷한 100만 원대 중후반의 가격대에 5현 베이스, 성향달 5현 베이스를 정말 다이렉트로 이렇게 붙여볼 수 있는 와우. 어떻게 보면은 기획으로 준비할 만한 기어 대 기어에 어울릴 만한 그런 지금 라인업이거든요. 벌써네, 네, 다음 시간에 기대가 됩니다. C5 아포칼립스 모델로 후.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